우와, 문제가 몇 개야? 700개? 우! 좋아요와 구독은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넉넉한 주방인품 모두 바쁘다님과 바쁘주방 아울렛입니다. 바쁘주방 아울렛, 저는 지금 바쁘주방 사창고 앞에 나와 있는데, 여기 지금 의자가 700개가 들어가거든요? 그럼 700개 의자, 대나무 의자가 뷔페에 쓰는 그 대나무 의자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지 한번 이분을 열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실까요? 으아! 자, 지금 창고 문 열리고 있고요. 아, 짜잔! 짜잔! 이야, 진짜 많네? 이야, 이거 보실래요? 이야, 우와, 한참 걸어가야 끝나네? 이 뒤에도, 오, 제가 지금 키가 안 달리면 엄청 많죠? 와, 진짜 많네? 야, 이 뷔페, 그, 단체 입식을 하실 때, 보통 여기에 이제, 대나무 자라 그래서, 이렇게 지금 쓰시는데, 이번에 저희가 이거를, 와, 엄청 매입을 했어요, 지금. 네, 와, 보이시지요? 네네네. 엄청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가 들어가면서 지금 여기를 꽉 채워버렸어요. 더 이상 뭐 들어갈 공간이 없을 만큼 꽉 채워버릴 만큼 엄청 많은데, 그냥 생긴 거 저 한번 보여드려야지. 그래도 자, 샘플을 한번 빼놨습니다. 중고고 완전히 A급이다 뭐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안됩니다. 중고입니다. 예, 자, 저기 대나무 모양의 이렇게 금색 무늬가 보이시죠? 이렇게 보이시고, 쿠션은 흰색이에요. 근데 검정색도 좀 있긴 한데, 아니 밤색도 있긴 한데 몇 개 없습니다. 밤색은 대부분 다 이게 흰색입니다. 흰색 쿠션의 용도는 이런 식의 느낌입니다. 이런 식의. 그래서 보통 여기에다가 뭐 커버 같은 걸 씌워서 더 많이 쓰시던데, 커버는 안 들어왔어요. 커버는 안 들어왔고, 이런 식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긁힘 작업 같은 것도 좀 있고, 이렇게 약간 중고 느낌도 납니다. 완전히 A급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뭐 부러지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심각하게 문제가 된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저희가 700개라서 한번 쓰실 분들이 있다 그러면 대량으로 쓰실 때 한번 이렇게 가져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한번 필요하신 분도 확인하셔가지고 대나무자 한번 공개해 보시면, 네, 필요하신 분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와, 진짜 많네. 700개는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와.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